자, 이번 시간은 16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하고 B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다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 올리면 B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했다면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매수인이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다. 손님이 있다고. 어디 연락할 것 같아요? 아, 예. 매도인은 연락처가 없습니다. 우리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A 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하고 그러면 A 개업 공개사가 매도인에게 팔 건지 물어보고요. 예,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A 개업 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매물 정보를.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고요.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될 것입니다. 자, 170페이지에 보면은 170페이지 맨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 절차인데 먼저 지정을 받으려면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이 맞다면 지정서를 교부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것입니다. 자,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다음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1년 3월 30일 숫자들 중요하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이 맞아야 지정을 해 줍니다. 우리 교과서 17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지정 요건 4가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지정 신청 서류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이 4가지고요. 지정 요건이 4가지.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다. 지정 요건을 보면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종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개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명 이상. 500이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기능사, 산업기사 2인,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 개업공개사 1인 이상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2인 이상 X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에 맞으면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여기에다가 지정 신청 서류는 뭐냐 하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확보했다는 뜻으로서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다섯 가지고 지정 요건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두 번째 줄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 여기 30일 적어놨죠?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숫자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양가로 5번에 첫 번째 줄 3개월, 3월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중개가 완성됐는데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서 종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죠. 8번.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일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운정일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1년 이하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17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는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 자, 그러면 179페이지
180페이지 그 다음에 181페이지 이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칠판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인데요. 자, 먼저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손해를 입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보증기관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고요. 청구할 때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해배상금 주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증기관이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 방법, 보정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공탁, 공개적으로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더라도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회수하고 없는데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금액입니다. 보정설정 금액인데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 설정 시기인데요. 보정을 언제 설정해야 되느냐.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개시 전 또는 등록 증 교부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된다. 미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가 되겠는데,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꾸면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보험을 몇 년 가입하냐면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합니다. 상품이 1년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그럼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로 바꿔서 가입을 하고 종전보증은 해지하면 미경가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문제,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가입해야 되는 게 한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교과서를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189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나머지 앞에 거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위반시 제재가 되겠는데, 186페이지 5번을 말씀 안 드린 것 딱 있네요. 186페이지 5번에 보면은 186,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설명해야 될 게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1억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 1년에 18만 9천 원 공제 가입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보험료는 말 안 해도 되는데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보장금액입니다. 보험금,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장기간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있다고 했죠. 이걸 설명해야 되고요. 자, 189페이지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보정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정 가입은 해놓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되겠네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고요. 이제 쉬었다가 19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